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바람이 정말 뭐 강풍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 난간에 있는 식물들이 다 낙상을 할 정도로 바람 세기가 강하네요. 지금 묘합니다. 햇빛은 저기 있고 먹구름은 여기서 지금 밀려가는 것 같고 저기 지금 좋은 네, 쾌청한 날씨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어제 밤에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비 소식이 많이 온 정도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어제 12시경 되면서부터 빗소리가 추적추적 들리고 바람 소리도 아주 강풍은 아니었는데 좀 들리기 시작하고 뭔가 모르게 비가 좀 오겠구나 하는 걸 보고 제가 잠이 들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살짝 컨디션이 제가 난조였어요.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다가 보니까 밖을 못 나왔습니다. 못 나오고 있다가 방안 공기를 약간 네, 아늑하게 만들고 조금은 네, 자유를 만끽했죠. 음악도 틀어놓고 와, 이 바람 소리 장난 아니죠? 잔잔하게 그렇게 커피 향도 마시면서 책을 보다가 이 바깥에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에 와, 간엽식물들은 낙상되어 있고요. 지금 옥상에 올라왔는데 와, 찌꺼기란 찌꺼기. 네, 잠깐의 여유롭게 지내던 그게 무색할 정도로 찌꺼기, 비닐, 껍데기. 네, 정말 내 네, 엉망이었는데요. 지금 그거를 대충 정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와, 네. 호우주의보, 뭐, 강풍, 이런 거 예상되는 지역도, 네, 제가 본것 같은데, 부산 지역은 비는 그렇게 많이 온 비는 아니고요. 약간의 바람이 좀 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저희 집에 난간이, 네, 그, 관엽 식물들이 땅으로 낙상을 했으며, 바람 세기는 조금 셌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지금 이게 약간은 청소가 된 상태예요, 사실은. 아유,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단의 여왕과 티베트 장미, 그 말씀을 드리고 여기 요 위치에 놔뒀더니요. 아, 바람이 뭐, 가을 바람은 뭐, 휘몰아치는 바람이 불었는지, 이 단의 여왕이 요렇게 지금 낙상되어서 그 예쁘다는 꽃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뒹굴뒹굴 지금 뒹구고 있고, 꽃잎 하나 떨어지고, 야, 바람이, 제법 세게 불었던 것 같아요. 바람이 네,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쪽 편에 있는 아이들은 전혀 뭐 떨어진 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풀분이 조금 가볍고 여기는 지금 풀분이라고 해도 요 사이에 낑겨 있다 보니까 요게 네, 보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단의 여왕도 있었고 와, 요렇게 네, 단의 여왕 낙상을 네, 오자마자 보게 되었고요. 아, 여기 있는 아이들 덕양갈매이죠. 요 아이들이 꽃이 펴요. 지금 제가 자세히 네, 오늘 보다가 여기 뒤쪽에 새순이 엄청 많이 난 거예요. 이렇게 풍성합니다. 풍성하고 항상 네, 이 심어 놓고 보면 뒤쪽이 왜 풍성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햇빛을 보여주다 보면 뒤쪽이 계속 네, 좀 거늘어지다 보니까 풍성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요거 네, 꽃대 여기 다 올리고 있습니다. 노란색 꽃머리가 맺혀 있어요. 미미하게. 와, 작년보다는, 올 초죠. 올 초보다는, 아유, 바람이 좀 많이 필것 같아요. 꽃이. 와, 꽃 피면, 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이쪽, 앞쪽보다는 확실히, 네, 뒤쪽으로 꽃머리가 많이 맺혀 있습니다. 색감은, 네, 라인만 살짝 그리고, 네, 짙은 색감으로 들려고 하진 않아요. 이 밤그늘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뭐, 일교차가 제법 났었을 텐데, 덕양갈매기 색감이 그렇게 예쁘게 들지 않습니다. 와, 암튼 그래도 이쪽에서 보니까 새순이 엄청 많이 나서요. 보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와, 꽃피는 염자. 또 약간의 체면을 그려야죠. 아, 잘될 것이다. 네, 잘될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비가, 네, 좀 많이 와도 괜찮습니다. 11월 달이 되면 이, 물 주는 게 옥상 노지도 그렇고 뭐 베란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유롭게 물을 듬뿍듬뿍 줄수 있는 기간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기 전까지 네 이렇게 11월 달한 달까지는 오는 비 그냥 그대로 다 맞추고 봄하고 똑같죠. 비가 네 많이 네 오면 올수록
아이들, 네, 그 화분 속에 수분기가 계속 유지되면요, 그 저면가수 역할을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질소 성분이 만나서, 네, 화분 속으로 침투하다 보면요, 다육이, 네, 입장과, 그리고 뭐 목대, 요런, 네,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화분 속에 또안 좋은 그 유해가스도 다 이렇게 밖으로 배출시키다 보니까, 이 비를 맞추고 나면 다육 아이들이 색감은 조금은 빠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 약간의 성장 모드가 나오게 되면 약간은 빠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육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이 11월 달에 다육이 자체를 아주 내 입장을 통통하고 생기 있게 물을 많이 많이 또는 빗물을 많이 내 맞췄을 때 12월 달이 아주 내 한두 달 정도 어떤 경우는 뭐 단수를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물 공급을 시키지 않아도 약간의 살짝 살짝 네그물 스프레이나 습도만 유지를 해도 요 아이들이 굉장히 네 건강하게 요 아이들이 12월 1월 1월 달 겨울을 잘날수 있는 네 그런 준비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또 겨울은 비닐 가림막을 쳐서 통풍과 그리고 또 온풍기가 돌아가잖아요. 냉해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네 고를 때이 충분한 물 공급과 뿌리가 또는 목대 이런 데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렇게 온풍기를 틀어놨었을 때그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은 금방 표가 납니다. 표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입장 끝이면 마르기도 하고 약간 뭔가 모르게 생기가 없는 그런 얼굴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 내 네, 11월 달 다육이 내물 네, 관수는요 충분하게 네 오는 비다 마치고요. 뭐 며칠씩 뭐 일주일씩 그렇게 가을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비를 다 맞추고 네, 건강한 겨울을 날수 있는 네, 최고 좋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11월 달이 정말 네, 한 하루하루가 조금씩 조금씩 네, 천천히 갔으면 하는 마음이 다육이를 키우시다 보면 다육맘님들은 그런 거다 느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옥상 노지에 비닐 가림 없이 또는 차각막 없이 이렇게 네, 그 노숙이죠. 깡 노숙 그대로 시킬 수 있는 그 환경이 11월 달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거는 약간 이 옥상 노지에서 햇빛이 많이 드는 쪽에서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느낀 점인데 이 다육이는 너무 직광에 요 아이들이 얼굴이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리라든지 아니면 비닐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 한번 햇빛이 투과되고 난 뒤에 오, 네, 오토바이 소리가 크죠. 고른 빛, 빛이죠. 빛, 빛이 요 다육 아이들을 곱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다육이 성향이 지각각 다 틀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아주 곱게 물이 들어가는 네, 그런 거는 한번더뭐 비닐이나 유리가 투과되고 난 뒤에 일조량이 네, 요 아이들을 아주 곱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다육이 아이들 얼굴이 땡글땡글하게 빨리빨리 네, 다져지게 만드는 거는 햇빛을 그대로 보여줬었을 때 최고 빠르게 다져집니다. 그거만큼은 네, 옥상 다육이의 장점이죠. 그리고 이 깨순이가 원래 제가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게 햇빛 이제 직광에 요 아이들이 힘들어서 생채기가 나고 그게 이제 흉터 자국이 남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햇빛 내 네, 차각막을 최대한 빨리 제가 요거 제거를 해버렸죠. 그래서 다육 아이들 조금 깨순이고 지저분한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가을이 깊어지고 나니까 일조량이 강해도 한낮은 조금 강하죠. 어느 정도는 그 한여름보다는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그 빗물을 좀 많이 맞추다 보면 그런 것도 회복되는 시기도 요 시기에 빨리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빗물 듬뿍 맞힌 그 다육 식물들은요.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게 돼요. 저변가수를 며칠씩 뭐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다육 아이들 종류가 많다 보니까요. 옥상 다육이는 그냥 봄 가을에는 그냥 던져 놓다시피 약간의 방목입니다. 물론 그 자리 위치라든지 이런 거 네, 다육 아이들 얼굴을 보면서 옮겨주기도 하는데요. 거의 방목에 가까워요. 봄 가을만큼은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 시기에 또 비를 듬뿍듬뿍 맞히게 되면은요.
약간은 내 얼굴을 조금 더 빈약 했던 아이들 좀 키울 수도 있고요. 봄 시기는 어마어마하게 그 효과를 많이 볼수 있고요. 가을은 그렇게 봄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그 오는 비를 듬뿍 맞추는 시기에 따라서 얼굴이 굉장히 많이 커지기도 하고, 근데 또 우자라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약간 내 다져진 그 상황에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약간 성장도 하죠. 그래서 네, 다육아이들 얼굴 빛감과 네, 수영, 네, 크기, 로제트 이렇게 다 아주 네, 만족스럽게 할수 있는 기간이 요 기간이에요.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서 네, 12월 달을 맞이하면은 네, 다육아이들은 어마어마하게 네, 건강한 모습으로 봄을 맞이할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네, 지금은 약간의 비가 좀더 많이 오기를 약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요 마사가 젖어 있는 거 보니까 이 화분 속이 젖을 정도로 비는 온것 같아요. 그래서 뭐요 정도 비도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 초에 들어가니까 11월 한 달까지는 네, 오는 비 그대로 다 맞춰서 다육아이들 건강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요렇게 비를 많이 맞추다 보면요, 그 살충약 네 그런 것도 안 해도 돼요. 살균약. 왜 그러냐면은 옥상 노지는요 이 비를 많이 맞추고 하다 보면은 그 다육 이 자체가 건강해요. 건강하다 보면 네 깍지가, 물론 네 보균하고 있는 깍지가 이게 활발하게 활동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를 듬뿍듬뿍 맞춘 아이들은 이 깍지도 조금 박멸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박목이에요. 말 그대로 박목을 하게 됩니다. 와, 여기 지금 바로 코앞에 보이는 이 아이들, 마우나 로즈가 옆에서 보니까 이게 화면에 제대로 보여지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우나 로즈. 야. 그리고 이제 여기 러우금입니다. 굉장히 땡그레지고 다져지고 네 그런 게 느낌이 지죠. 야무져 간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표가 많이 납니다. 여기도 네 핑크 여왕 네요 아이도 아주 이 입장 한개한 개가 다 힘이 들어갔어요. 처음에 뿌리 없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 가 쪽으로는요 힘이 없었잖아요. 쭈글쭈글한 거. 근데 그런 입장까지도 요 아이가 지금 다 이게 수분이 흡수가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런 게잘 없는데 요 애완염소 아이 요런 아이들은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게 빠당빠당하니까 보기가 좋고요. 아유, 네 온돌라타 풍성하죠. 어찌나 네 건강미가, 요 아이는 빗물 먹고 나면 정말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레몬노즈도 오 확실히 다르죠. 다릅니다 정말. 네, 조금만 더네 키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네 화분 속에 습도가 있기 때문에 숨풍숨풍 자라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가을이 되면 그 크게 한여름보다는 물마름이 적기 때문에 네 수분이 길게 습함을 또요 입장에 네, 영향을 좀 끼치겠죠. 여기는 네 한낮에 그 깨순이 되어 있던 입장이 조금 바깥으로 네 하얗게 지면 깨끗해지겠는데요. 굉장히 가을 그 한낮이 뜨거웠습니다. 와, 여기는 네, 요 아이가 블루엘프예요. 저희 집 아이는 요게 지금 성장 모드입니다. 성장하면서 색감이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더디죠. 조금 더 시간이 요할 것 같고, 홍매화는 입장을 완전 펼치고 있습니다. 쑥쑥 큰다라는 게 표가 나고요. 야, 보기 좋습니다. 사실은 뭐 하나하나 네 맨날 봐도 요럴 때는 빗물 먹고 나면 뒤는 좋죠. 요 아이는 분갈이 그냥 해주고 빗물 그대로 맞췄어요 사실은. 그리고 뿌리 활착도 좀 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냥 빗물을 맞췄습니다. 요렇게 국민 다육이들은 여름만 아니면 요 아이들은 정말 괜찮아요. 한여름에 더위만 아니면 뭐 빗물을 맞춰도 크게 네 영향을 받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또요 아이들이 베란다 들어가면은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꼭 그렇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죠. 요렇게 빗물 그대로 다 맞췄고요. 요렇게, 오, 저기 둥근잎 빛이 우리네. 또 살짝. 와, 얼굴을 많이 펼쳤습니다. 예쁘죠, 요런 거. 네, 비치 백봉이라는 아이. 아직도 물보석이 맺혀 있고요. 햇살이 조금 뜨거웠어요. 뜨겁다 보니까. 네, 요 아이가 아레나스. 와. 그리고, 네, 해리 왓슨입니다. 해리 왓슨. 있는 대로 얼굴을 펼쳤죠. 요 아이도
분갈이 해주고 나니까 습도로 인해 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많이 펼치네요. 아, 네, 해리 왓슨, 네, 왕을 크니 두 아이 때문에 조금 그래도 그 빈약함을 벗어나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와, 여기는 크게 변화가 여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네요. 와, 호캐리가 많이 컸죠. 요번에 참 적응을 못하는 아이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네, 한 3년, 네, 4년 지나고 나니까 그나마 그래도 견뎌주고 있습니다. 네, 다빈치 코드 예쁘죠. 요렇게 네, 프릴에 핑크 라인을 살짝 그리니까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여기는 네, 피치 민트라는 아이. 이야, 통통해졌다. 예쁘다. 화분이 네, 그창 심는 화분에다가 살짝 얹어 놓은 게 아쉽지만은 아유, 그래도 예쁜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조금은 네, 낙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또이 메태 겪다 보니까 잘 강풍이 아니면 네, 여기 있는 아이들은 크게 낙상을 하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큰 걱정을 안 했는데, 단의 여왕 꽃을 네, 이제 좀 당분간 못 보겠습니다. 그 아이 한 아이가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가 낙상을 했네요. 네, 옥상 다육 소식 이렇게 전하고 11월 달 관수 아주 편하게 자유를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